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가르쳐 주셔서 지난 한 주 동안 당했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토타스크립투라 신약 시리즈로 들어선 첫 번째 시간이오니 우리 어린아이들로 비롯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 가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가르침과 혀의 힘은 한계가 있으나 위대한 선생님 되신 성령께서는 거침이 없으시고 막힘이 없으시니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준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도전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다 한 가지로 예수만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죄의 실존 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장 위에 함께 하셔서 건강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에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 배우는 중에 있고 진로를 찾는 중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기다리는 때이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오 진실한 내면의 변화도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 몸이 아픈 자,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자, 경제적 문제로 곤고한 자들 주께서 다 아시오니 주께서 모두 보살펴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소는 잘 안 하지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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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토타스크립트라 이제 구약 마지막 시리즈 말라기를 봤지요? 네.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최선을 과연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고 자신의 몸뿐 아니라 최선 이상의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 주간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야, 이제 신약을 들어갔는데 어떤 메시지가 과연 좋을 것인가. 분명히 이 시간이 정해져 있고 따라서 모두를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개관을 할 때 마태복음 하면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보통 이제 제자 마태가 썼다고 하잖아요.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우리가 보통 배우나요? 바로 우리 보통 성경 읽어야겠다 하고 마태복음을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죠. 어린이들도 공과 때 했지요. 족보. 그러니까 이 족보가 왜 나오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태는요. 그러니까 레위라고도 하는 그 마태. 마태는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책을 쓴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마태복음을 쓴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러하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예수라는 사람을 알려주려면 이 사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요.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이가 바로 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얘기한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렇죠? 그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또한 정실 부인이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더럽고도 복잡한 족보를 뚫고 들어와 은혜는 꽃피워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약속하신 분이 이분이다 라고 이제 마태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태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도 좋아하는 산상수훈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바로 마태복음 5장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한번 때가 되면 팔복 강의를 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이 팔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당장 억압받고, 예수님 안 믿어도 당장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배타적인 말씀이 없잖아요.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길거리에서나 지하철에서나 대중교통 속에서 듣는 그런 전도자들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벌써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요 사실 시편 1편과 똑같은 구조예요. 시편 1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이 너무 두꺼우면 뭘 보면은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서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문. 보통 저자들은 책을 다 써놓고 서문을 제일 마지막에 씁니다. 서문을 먼저 쓰는 저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쓰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쁠 때는 서문만 읽어도 이 작가가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시편 150편에서 제일 중요한 시는 바로 1편일 거예요. 뭐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번역해서 그렇지 시편 1편과 똑같아요.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의 선언이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산에서 전하신 이 말씀이 축약본이요, 우리는 깊은 말씀을 이 시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애통하는 자를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시대가 애통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네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광화문에서는 뭐 우리나라 늘 그래왔으니까요. 이념의 대립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또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과 좀 이렇게 여담을 나누었는데요. 자기가 본인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거나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 사람들을 만나도 다 이만큼 차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삶은 조금 윤택하게 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거 한 방을 건드리면 탁 터져 나올게끔 이만큼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2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올 때마다 아, 좀 한국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애통을 좀 다루어야겠다는 성령님의 어떤 그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져서 5장 4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애통이라 하면요, 슬퍼할 애, 아플 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모언이 되겠고요. 슬퍼하며 마음을 치는 것이 본래의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떠나서 마음을 치면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먼저 선부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리문답 때 배우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복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먼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먼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무엇이에요? 먼저 마음을 좋게 가지세요. 잘 되지 않더라도 거울 앞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조금 더 타협이 없이 네가 죄인인 것을 먼저 직시해야 되겠다. 세상에 끝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네가 알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애통이 아닌 것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애통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애통하는, 슬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돈 받고 예수님 팔았다고요. 그때는 어떤 외부의 강압 없이 그 사람이 믿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죄책감이 딱 밀려왔어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훌륭한 선생님을 팔았구나. 그래서 돈 돌려줄 테니까 그 사람 물르라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대제사장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지 않았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버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애통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애통이 은혜보다 컸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애통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아마 가룟 유다만큼 애통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선생님을 부인했구나. 절대 그러지 않겠노라고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자살하거나 은혜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애통이 커도 애통 자체가 은혜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애통을 통해서 이 슬픔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애통하는 것이지 애통 그 자체에 머물러서 우울함에 빠져서는 안 되겠어요. 두 번째, 바르지 않은 애통의 두 번째에는 바로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근데 그가 언제 애통했어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멸절하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좋은 것을 남겨두었어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죠. 주께서 당신을 왕 세우신 것을 슬퍼하십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슬퍼해요. 너무너무 슬퍼해요.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사실 왜 그랬냐면은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회개할 테니까 저랑 같이 좀 제사를 드려주세요. 진짜 회개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높여주소서. 이게 사울의 간청이에요. 진짜 애통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이 구겨지고 자기 왕위가 떨어진 거에 대한 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통이 아니에요. 진짜 애통은 그저 마음 슬퍼가지고 입을 탁 뒤집어 쓰고 밥 안 먹어 이런 게 애통이 아닙니다. 이 슬픔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애통이지, 슬퍼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게 애통이 아니란 것이에요. 바르지 않은 애통 중에 성경에 나온 세 번째에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도 애통했어요. 슬픔으로 따지면 아마 이 셋 중에 제일 큰 슬픔이었을지 몰라요. 오히려 슬픔이라기보다는 삐짐이 오르는 표현일지 몰라요. 나봇의 포도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가 안 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삐져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훈수를 줍니까? 이제 이방 여인인 아내 이세벨이 왕이 쪼잔하게 그게 뭡니까? 없애버리고 당신이 가지세요. 그렇게 했어요. 끙끙 앓았어요. 뭐 때문에 애통해 합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애통하면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애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바른 애통이지 나의 정욕을 취하려고 하는 애통은 바로 아합 왕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옳지 않은 애통에 대해서 봤지요. 그럼 이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바로 가난한 마음을 뜻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인 애통은 바로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왜 상합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뭐 때문에 상한 거예요? 죄 때문에 상한 것이에요. 야,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기고 싶은데 몸에 갇혀있는 나는 지금도 악을 행하는구나. 손과 발로 행하진 않았어도 나의 마음과 계획이 한번 내 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구나. 나의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잘 강조하지 않았어요. 지난 50년간, 조금 더 멀리 가면 지난 70년간 한국교회가 이것을 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애통은요, 잘 들으세요. 진정한 전도와 부흥으로 가는 도약돌. 교회가 진짜 전도를 하고 싶으면은요, 애통하는 심령을 들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싶으면요, 애통하는 심령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조라고 하는 말이 아니요. 지난 역사가 이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렇게 지금은 잘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자기가 직장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게 되면은요, 늘 나오는 얘기가 그 기독교인들의 천박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 복음을 좀 잘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약장사처럼 한다고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가 그렇게 소명을 받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찌 됐거나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은요, 우리들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간증하러 옵니다. 그 사람 TV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그분을 모셨어요. 진짜 오시기 힘든 분이에요. 와서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간증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남은 이들은요, 다시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위 약발이라 그러죠. 금방 떨어져요. 그 순간에는요,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는데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될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만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통해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 간수는 진짜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들어가지고, 아, 내가 사람들을 다 놓쳤구나, 죄인들이 나 때문에 다 도망갔구나, 에이,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그 애통의 순간에 바울이, 그러지 마시오, 애통하는 당신에게 주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의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암송성구는 진짜 애통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길을 지나다니면서 듣던 말던 아무렇게나 던지듯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애통이 전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성경적인 애통은 바로 교회의 부흥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1907년 평양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들이 전도하다가 가가호호 복음 전도하다가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언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서로서로 죄를 고백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부흥은요, 먼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깨어지고 애통의 심령으로 변화될 때, 그때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개념은 뭐예요? 사람이 먼저 많이 오고 교회를 증축하고, 옛날에는 세를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건물을 갖게 되고 교회를 짓고 뭔가 좀 번듯하게 시스템에 갖추어지는 것을 부흥했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개념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요. 신자의 공동체가 성전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교회당이 성전이 되어버리고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차는 것이 부흥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애통하는 심령을 강조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그것을 회복해야 돼요.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애통하는 심령을 나부터 갖게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 자녀에게 들어가게 되면요, 성경적인 전도와 성경적인 부흥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을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한번 멈췄던 건축이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에스라가 다 강독하니까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자는 앉고 듣는 사람은 서 있어요. 그들이 회개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에스라가? 이제 울지 마라. 더 이상 애통하는 마음 갖지 마시오. 주께서 회복하시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암송도 해요. 그러나 그 본문의 배경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애통하는 자가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말씀이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먼저 선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궁정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제서야 복음이 복음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요리문답의 일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작년에 한번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마쳤잖아요. 소요리문답 일문 일단이 뭐예요?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죠? 인생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아, 그분을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웃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알려줘요. 당신의 처지로는, 죄인된 처지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영화롭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알려줘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도 뭐예요?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셨고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돌아보시니 머리털 하나도 그분의 뜻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이 유일한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만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5장 4절을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위로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애통을 허용하셔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우리 주님은 야,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영원히 살 천국이 있어. 진정 위로를 주는 것은 네 옆에 있는 사람, 너의 동료, 너의 선후배가 아니라 바로 나밖에 없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통을 허용하셔요. 여러분, 오늘 봄볕치고는 좀 센 것 같지요? 아랍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햇볕만 있으면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이 세상에 좋은 일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진 않을걸요. 누추한 곳에 있어도, 비가 뚝뚝 떨어지는 곳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떡볶이를 먹고 밥에 물 말아 먹을 때가 행복하다고 누가 말해요? 전도서 기자가 말해요. 잠언 기자도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위로는 자신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인생이 사막처럼 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비도, 구름도, 태풍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 눈물을 먹고 자란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 신앙은 눈물을 먹고 자란다. 흥선대원군 시절에 대동강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대동강변에 발을 디디자마자 참수를 당한 선교사가 있으니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그가 던진 성경을 박충관이라는 사람이 들고 가다가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 성경책을 팔았는데 그때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경책을 산 사람이 이렇게 여관집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무어가는 사람들이 또 그 집 주인이 맨날 누워서 쉬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성경책이니까 읽고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관자리가 교회가 되었으니 곤당골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터툴리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피는, 순교의 피는 바로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핍박당하지 않고 그래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존경받고 성직자들이 아무 문제 없고 성도들은 그냥 들락날락하기만 하고 교회는 멋지게 올라가고 이럴 때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러나 핍박을 받을 때에 순교의 위협 앞에 있을 때에 제가 4월 추천도서로 순교자 열전 추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핍박과 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교회가 건강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부러 애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위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그 진정한 위로를 이렇게 벗어나면 애통을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그럴 때마다 마음을 찢어 웁시다. 예레미야처럼 웁시다. 그때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자비교회의 시작은 견디는 교회가 아니라 누리는 교회가 되자는 기치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놓치게 되면 주께서 애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때 마음을 찢고 기도합시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곤고한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는 나의 죄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됩니다.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극렬하게 갈려있어요.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언어가 경솔할 때가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도 애통해야 됩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로 인해 간절하게 애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애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밝아야 된다. 이런 환상을 깨십시오. 차라리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그나마 더 건강한 자이다. 무조건 밝으려고 조증이 되는 사람보다는요. 그래도 주님 나의 죄가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비교적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로이드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의 밝은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런 환상을 깨십시오. 우리가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거야. 그런 환상을 깨셔요. 진정으로 애통할 때에 성경적인 전도가 이루어졌고 진정으로 애통할 때에 성경적인 부흥이 교회 안에 들어왔음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내 안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애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진정한 애통자 예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이사야는 그 애통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도 우셨죠. 우리가 애통을 잃어버릴 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을지 모릅니다. 우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즐거움을 회복하려면 애통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인 기쁨을 내려놓읍시다. 피상적인 행복을 내려놓읍시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이 없으면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러한 애통이 회복될 때 참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기쁨을 위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정한 애통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요, 내가 너의 웃음을 바구니에 담아두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애통을 귀히 보십니다. 가식 없는 애통을 귀히 보셔요. 눈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진정한 애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참된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애통이 교회의 전도와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러려면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여 이 참된 위로를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케 하실 때 진정으로 울 수 있는 신앙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버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확증의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비상적인 즐거움을 다 내려놓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사오니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울고 남편을 위해 울고 아내를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어주고 가족들을 위해 울어주고 위정자들을 위해 울어주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원하고 성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부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짓습니다. 우리의 통을 눈물병에 담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이 화하여 기쁨이 될 준비 싸우니 가벼운 즐거움이 아니라 깊고 깊은 우리 가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을 얕게 파면은 진흙탕밖에 얻을 수 없으나 깊이 파면 맑은 생수를 얻을 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애통을 주제로 말씀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상적인 즐거움을 찾는 자는 진흙탕을 얻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오며 깊이 애통하는 자는 맑은 생수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하신다는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진정한 애통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애통을 참아내시고 기도하셔서 참된 즐거움을 획득하셨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마음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에 진정한 위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피상적인 즐거움과 행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위로를 찾을 때에 교회의 전도와 부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애통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참된 즐거움을 위해 애통할 때에 참된 위로와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